안녕하세요, 푸른사입니다. 오늘 간만에 칸디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이번 영상은 좀 특별할 거예요. 왜냐면 새 식구도 있고 오늘 먹이는 먹이도 굉장히 신박하거든요.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. 우선 오늘 칸디로한테 줄 먹이는 황소갈이요. 국내에서 천연기념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죽었더라고요. 제가 키우던 게 아니라 이번에 판매하려고 가져온 건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이게 번식기라서 이게 지금 다 정자거든요. 보이세요? 그냥 이렇게 살짝 짜면은 정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. 진짜 미칠 듯하게 나오는데 그냥 이게 정자가 너무 차서 죽은 건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. 이게 다 정자예요 지금. 무슨 플레인 요거트 같은 게 지금 나오는데 어우 그래요. 아 이거 좀 닦아줘야겠다. 잠시만요. 이걸 닦고 나서 영상을 이을게요. 이거 그냥 넣으면 물이 아작이 나거든요. 근데 지금 정자 나오던 거 다 닦아서 다시 갖고 왔는데요. 이제부터 이 황소갈이를 먹이로 줘볼 거예요. 참고로 황소갈이는 원래 천연기념물인데 양어장에서 나오는 애들은 이제 키워도 되고 뭐 다 상관없거든요. 이제 한강 수계 한강? 한강에서 잡히는 소갈이만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부터 이걸 먹이로 줘볼게요. 우선 이제 칸디로가 냄새를 맡고 올 거예요. 지금 바로 오죠. 오, 우리 코이 센세 맛만 보고 가시네요. 얘가 새 식구거든요. 우선 새 식구가 몇 개가 있는데 우선 저기 있는 금색 있잖아요. 저게 골든 버터플라이 아니다 골든 도이치 버터플라이 코이라고 해서 금색에 도이치는 이제 향어 비늘이 있는 애를 도이치라고 그러거든요. 향어 비늘이잖아요. 그래서 금색에 향어 비늘인 그 코이라는 얘기예요. 수입 들어왔다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못 파는 거를 제가 키우려고 가져온 거고요. 오, 또 난리 났어요. 지금 살 파먹기 시작했죠. 오, 순식간에 구멍 생기는 거 봐요. 역시 칸디로 이빨 미쳤네요. 오, 미느님이 대단해서 쏘가리가 날라댕겨요. 냄새 맡고 금세 몰려들죠. 오, 와 근데 이빨 장난 아니네요. 오, 배 뚫고 들어가는 거 봐요. 오, 어우 물 튄다. 와 지금 내장을 뚫었는지 갑자기 막 뿌연 뭔가가 잔뜩 나오죠. 살을 파먹을 땐 저런 게 없는데 지금 내장을 파먹고 있나 봐요. 근데 칸디로가 내장을 뚫히는 애도 먹질 않거든요. 그럼 저 나오는 내장은 다 코이센세 거예요. 코이센세가 저걸 먹어서.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.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네요. 완전 저세상 피딩인데 야생에 칸디루가 엄청나게 많다는데 거기에 뭐 돼지나 이런 거 큰 거 한 마리 들어가면은 장난 아닐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몇 마리 없는데도 이런데. 오, 그리고 지금 여기 새로 이번에 들어온 새 식구가 잠깐 먹이 먹는 게 나왔거든요. 지금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 공간이 안 가는데 여기 좀 큰 거 있죠. 유독 큰 애가 한 마리가 있어요. 어디 갔지? 지금 보면은 유독 좀 두꺼운 애가 있는데 저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제 칸디루예요. 저게 칸디루가 제가 맨날 영상 올리는 이 칸디루가 마이크롭스 칸디루라고 하거든요. 얘 이름에는 실제 학명에 칸디루가 안 들어가요. 근데 칸디루가 20종류 가까이 되는데 칸디루라는 학명이 들어가 있는 거는 딱 한 종류거든요. 지금 저기는 큰 애예요. 와 물 지금 장난 아니에요. 난리 났어요. 얘 보이시죠? 얘 지금 등에 지느러미 있는 애. 얘가 그 캣톱시스 칸디루라 그래서 이름에 칸디루가 들어가는 애요. 이제 제 영상에 가끔 댓글로 이제 오해하시고 많이 다시는 분들 계신 게 이제 뭐 칸디루는 뭐 아수 칸디루 뭐 이러 가지고 이제 좀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칸디루라고 하면은 시체 파먹고 사람 공격하고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. 그 칸디루라는 종류를 이제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종류가 하나가 있거든요. 얘 논문에서도 나오는데 칸디루가 종류가 많지만 사람을 공격하고 사냥을 하고 실제 안 좋은 악행을 가지고 있는 칸디루는 다 얘라고 해요. 얘. 얘요, 얘. 얘가 칸디루 중에서 제일 크게 자라고 이런 마이크로스 칸디루는 이제 죽은 것만 공격하고 산 거는 관심을 안 가지는데 쟤는 살아있는 거를 사냥한다고 하거든요.
실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다 전부고, 전부 저, 저 이제 전부 방금 저 칸디루죠.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제 이름부터가 이미 원래 칸디루라.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난 거는 다 얘네한테서 나온 소문이에요. 논문에서도 나와 있어요.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칸디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다 쟤네한테서 나온 거라고. 와, 근데 우리 거에서 보지도 않네요. 되게 크죠? 얘요, 얘. 습성도 좀 달라서 쟨 잘 때도 누워서 자요. 다 쟤한테서 나온 건데, 식사 끝났나 보네요. 와, 지금 저기 누워서 자고 있죠, 뒤에. 와, 근데 물이 아작이 났어요. 분명 맑고 깨끗했는데 개판이 됐거든요. 이 물을 갈아야 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나는데. 와, 근데 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퍼먹은 것 같네요. 먹는 신용은 많이 해도. 아, 이게 너무 뿌해서 잘 안 보이는데, 제가 칸디루 중에서 제일 크게 자라는 칸디루고, 뭐 20cm가 그냥 넘어간다 하거든요. 얘네는 이게 다 자란 거예요. 여기서 더 안 자랐는데 쟤네는 저기서도 좀 더 커요. 제가 이번에 들어온 칸디루예요. 식인 칸디루라고 불리는 애고, 가격도 엄청 비싸서 얘네가 8만원이었는데 쟤는 100만원이 넘어요. 그래서 이제 저건 제가 직접 수입한 건 아니고 친한 사장님이 수입하신 건데, 제가 지금 싹 쓸어온 거거든요. 생긴 게 좀 더 살벌하게 생겼죠. 좀 상어처럼 생겼어요. 저게 알려진 유일한 건 아니고, 이제 칸디루 중에서 딱 두 종류뿐인 공격적이고 사람을 공격한다고 알려진 칸디루. 얘들은 지들끼리도 합사가 안 돼서, 얘네는 올 때 한 박스에 40마리, 80마리가 들어오는데 얘는 한두 마리 들어와요. 지들끼리 싸운다고 따로 담아서 오더라고요. 귀하기도 엄청 귀하고,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처음 들어오는 거고,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 어딜 뒤져봐도 얘를 키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야생에서 흔하다는데 이게 살아있는 채로 만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. 얘는 위험한 게, 제가 처음에 수입 들어왔을 때 미꾸라지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그 지나가는데 방해를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자르고 지나가더라고요. 원래 이런 칸디루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먹지도 않아요. 그냥 자르기만 하고 가요. 이빨도 위협적이고, 습성도 좀 다른 게, 쟤는 평소에 그냥 누워서 자고만 있고 이렇게 헤엄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. 이건 좀 지금 먹이를 줘서 그런 거고. 여튼 그래요. 누나를 판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? 우리 코이센세 내장 물고 다니는 거 봐요. 저러니까 살이 찌지. 저지 이리가 저거 그 수컷 정수 있잖아요. 정수 물고 다니는 거요. 그리고 얘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고요. 하얀 애만 있으니까 좀 적적해서, 얘가 수입 들어왔다가 너무 마르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겸사겸사 키워제에서 여기 넣는 거요. 여기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얘를 공격하는 애도 없고, 떨어진 잔방 같은 거 잘 주워 먹으면서 금방 살찌거든요. 우리 코이센세처럼. 진짜 처음에 완전 말라 비틀어져 있었는데 여기서 칸디루랑 같이 잔밥 먹고 엄청 컸어요. 봐요, 저렇게 몸에 좋은 걸 먹는데 안 클 리가 없죠. 또 우리 황소가리는 작살이 났네요. 근데 저 칸디루 좀 제가 몇 번 소개해보려고 영상을 7-8번 찍어보려고 도전을 해봤는데, 이게 너무 숨거든요. 너무 숨고, 먹이도 솔직히 잘 안 먹어요. 잘 안 먹고 겁도 많고. 봐봐요, 먹이는 오히려 우리 코세지가 더 잘 먹는다고요. 이거 보세요, 이거.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. 잉어가 지금 여튼 오늘 영상은 칸디루한테 황소갈이 주는 겸, 저희 칸디루 수조의 새 식구 두 마리, 저 식인 칸디루랑 그 다음에 골든 도이치 버터플라이 코이 그냥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. 지금 간만에 찍는 건데, 얘네가 지금 원래 컨디션이 아니거든요. 제가 솔직히 얘 번식한다고 좀 막 빼가지고 별짓 다 해봐가지고, 이게 코이센서도 잠깐 딴 데 갔다가 지금 이제 제가 아 번식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여기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. 간만에 다시 일로 모인 거라 먹이 받는 게 처음같이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영상을 또 잘 안 찍은 것도 있는데, 이분들 컨디션 좀 올라가시면은 제가 또 기괴한 재미있는 피딩 영상 또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마지막으로 황소갈이 안에 어떻게 됐는지만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자. 와, 안에 다 파먹었어. 와, 근데 진짜 무섭게 뜨네요. 이게 뭐야? 야, 살벌합니다.
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물 갈아야겠다.